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홈팀 창녕은 현재 5위, 그리고 원정팀 인천은 현재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녕 WMBC입니다. 김철웅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혜슬 골키퍼, 윤선영, 정혜지, 신나영, 최미래, 장혜원, 박지영, 야스모토 사와코, 임희은, 이네스, 기류 나나세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의 11명도 소개해드리죠. 김은숙 감독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이덕주, 김도연, 윤혜인, 김혜리, 임선주, 장슬기, 이세은, 손하연, 최유정, 최유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라색상의 유니폼 창녕,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흰색 줄무늬 유니폼의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인천 이번에도 짧게 선택합니다. 리턴 내줬고요. 원터치 크로스 갔어요. 파운드 되면서 최예슬이 잡아냅니다. 살짝 띄워준 패스 김도현 잡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 지금은 패스 읽었죠. 바로 창녕의 역습, 이네스 한번 흘려봅니다. 속도 살렸고요. 그대로 박스 근처까지 오른발로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편 바라보죠. 컵백 잡았어요. 수비수 3명이 앞에 있습니다. 내줬고요. 오른발 마무리! 허! 김정미가 막아냅니다. 왼발로 짧게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받았고요. 얼리 크로스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반대쪽 갔고요. 머리! 허! 이 헤더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손하연! 오른쪽으로 볼이 이동합니다. 쇼패스. 이후에 박스 근처까지 바로 바라봤죠. 힐패스 들어갔고요. 왼발 마무리 들어갑니다. 인천현대제철 선제골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장슬기. 이렇게 장슬기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1-0, 원정팀 인천이 앞서 나갑니다. 방금은 인천의 이 빌드업에 대한 강점이 그대로 드러났었던 인천의 선제골이었고요. 장슬기가 박스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마무리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인천의 압박이 창녕의 공을 가져왔던 것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갔었고요. 이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쪽 주는 움직임, 그리고 센스 있었던 패스가 그대로 장슬기의 첫 번째 득점을 도왔습니다. 일단 오른쪽 사이드라인 부근 최미래, 이네스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골라인 근처까지 한번 접었고 그대로 낮은 크로스 갔습니다. 센터쪽 오른발 마무리,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장혜원의 슈팅 한 차례 막힙니다. 약간은 길게 주어졌고요. 압박, 하지만 탈압박도 보여줍니다. 오른발 로빙 패스, 박스 안쪽 이네스 들어갔죠. 공 잡아냈고요. 낮은 크로스 맞고 세컨볼 사와코입니다. 이네스와 사와코가 만들어낸 득점. 스코어 1-1. 창녕 전반 종료 직전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창녕이 거함 인천을 상대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방금은 앞서 있었던 25분경의 장슬기의 득점이 잘 만들어진 득점이었는데, 이 창녕의 방금 사와코의 득점도 굉장히 잘 만들었었죠. 오른쪽 침투에 들어갔었던 이네스를 일단 잘 바라봤고요. 이네스의 터치 이후에 골라인 근처까지 가는 움직임 대단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대로 낮은 크로스 시도, 골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와코가 수비수가 약간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팀에게 동점골을 선물합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창녕 WFC와 인천 현대제철의 맞대결 전반전 1-1의 스코어로 아직까지 승부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창녕, 왼쪽이 인천입니다. 프레셔가 있는데요. 그대로 인천이 넓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하프라인 공 몰고 들어오는데요. 장슬기 줬고요. 힐패스 이어받았습니다. 장슬기 박스 안쪽까지 한번 잡아놓고 손하연 달려들어가고 오른발! 이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손하연!
이후에 인천의 역습 속도 살리면서 센터 서클 부근 손아연 원터치로 왼쪽까지. 다시 한번 원터치 센터 쪽이고요. 건드려봤는데요. 흐릅니다. 강채림 오른발. 신나영의 결정적인 수비에 막힙니다. 강채림. 스텝 오버. 오른발 크로스.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세은의 중공. 빙글 돌면서 약간의 엉킴. 경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로빈 패스까지 이네스 쪽인데요. 이네스 속도 살려봅니다. 이네스 오른발. 이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네스. 방금은 이네스 쪽을 바라보고 줬었던 순식간의 로빈 패스가 정말 날카로웠었는데 아쉽습니다. 차분하게 또 세밀하게 조준해 봅니다. 왼발 올라갔고요. 반대쪽 헤더 세컨볼 들어갑니다. 최유정 다시 한번 리드를 만들어내는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2-1. 방금 멀리 보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파포스트 쪽으로 코너킥 그대로 올라갔었고요.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최유정이 침착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이렇게 66분 최유정의 다시 한번 인천에게 리드를 만들어내는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1-2. 원정팀 인천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나옵니다. 중앙 쪽 받았네요. 나나세 등지면서 박지영. 끊어냈어요. 그대로 인천 기회죠. 공간 패스 밀어줍니다. 오프사이드 아니네요. 최유리 오른발. 최유리 다시 한번 득점을 보여줍니다. 시즌 7호 골. 스코어는 1-3까지 벌어집니다. 네, 인천의 22번 최유리 선수의 추가골입니다. 오늘 오른쪽 측면 또 중앙까지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공격적인 기여를 해줬었던 최유리였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이번 시즌 7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인천은 두 발 도망갑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3으로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